자, 제후 해설 성취도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볼까? 뭐뭐 없이가 뭐죠? Without Without이죠. 양말 없이는? socks. Without socks도 색깔이 안 보이네. 그럼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양말들은 무엇이겠지? 양말들 없이는 무엇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그는 양말 없이 그것을 어디든지 신고 다녔다라는 표현은?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그래,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쵸. 어떻게 신고 다녔니? 그럼 without socks라 대답 듣고 싶으면? How? How? Did he wear them 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How did h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라고 물어봤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그래서 양말은 무슨 씨야? 삭스는 무슨 씨야? 무엇? 무엇인데 without socks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가 됐죠? 그러니까 without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업제비시 갑제비씨 전치사라고 한다. 난 뭐뭐 안에서는 뭐였더라? inside inside도 되고 또 in in 해도 되죠. 그럼 그집 안에서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그럼 어디 어디에서 하고 싶을 때는 at 그렇지, at이지. 그래서 그 해변에서라는 표현은 the beach at the beach지. 오케이. 그러면 at the bea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는 뭐였지? Because of. Because of. 그렇지.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라는 표현은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라는 표현은 그는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렸다.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가 지독한 신발 때문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라는 표현은 He lost. He lost his friends.
그러면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좀 이따 다시 해야 되겠고요. 그쵸? 네. 그다음 하다시 앞에 투가 있는 경우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가 뭐죠? 더 윈더 콘테스트. 투 윈더 콘테스트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읽어볼까요? I want to win the contest. I want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에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I want to win the contest가 무슨 뜻이에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우승하는 것이죠?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원하니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그 대회를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랬더니 그 대회에 우승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면 하는 겁니까? 왜 너는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그 대회에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묻는 거하고 답하는 거하고 서로 잘 어울리나요? 아니요.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어떻게 너는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원한다.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해. 서로 묻고 답하는 거잘 어울리나요? 나는 그 대회 우승하는 걸 원해.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확실해요? 선생님의 보기에는 어떻게 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뭐에 대한 대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I was happy to win the I contest.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에요? 그 대회에 우승해서. 오케이. 그 대회를 우승해서 나는 행복했어. 그럼 난그 대회를 우승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행복했니? 너는 왜 행복했었니? 난그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었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Cause you happy?'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This contest.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대회 우승하기 위한. 오케이,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I contest.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 대회 우승하려고.
맞아, 하려고. 근데 우리끼리 약속했는 뜻은? 근데 왜 우승하려고? 맞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제목이 뭐예요? 무슨 씨 앞에 뭐 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죠? 네. 무슨 씨 앞에 뭐 붙이면 뭐 어떻게 된대요? 투 붙이면 무슨 씨 네. 앞에? 이름. 이름 씨 앞에? 지금 투가 누구 앞에 붙어 있어요? 지금 계속 했는데, 세 개, 네 개째 하고 있는 민. 거. 어? 민. 윈, 윈 무슨 뜻인데? 이기도. 어? 이기도. 무슨 시예요? 하다시. 왜 무슨 시 앞에 뭐 붙이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시 앞에 투 붙이면 네 가지 뜻. 내가 이 뜻이 될수 있다. 무슨 뜻이 될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This is a secret to win the contest.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I want to win the contest. 어디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된다고요? 하다시죠. 하다시 속에. 내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한 번도 없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헤이. 그래서 다시 내가 설명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뭐 무슨 시 앞에 뭘 붙이면 뭐 어떻게 되는데 뭐. 하다시 앞에 투 붙이면 지금 뭔 일이 일어나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그네 가지 뜻은 뭐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뭐 하다 앞에 투를 붙이면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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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투 윈은 뭐뭐뭐가 될수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투 윈은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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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될 수, 어떤 뜻이 될수 있어요? 이기는 것, 이기는 것, 이기기 위하여. 이길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이기 위한. 이겨서. 이겨서. 헤이, 이거 아까 못했죠? 네. I want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겠어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너는 왜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서로 잘 어울립니까? 너는 왜 원해? 대회 우승하는 걸 원해. 서로 잘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고요.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죠? 바로 시험 치지 않기로 했어요. 선생님, 난 그것을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알파벳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외워도 되죠? 그것은 영어로 이시고, 여섯 예.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거? 너 무엇을 원하니? 나 그거 원해. 서로 잘 어울리나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무엇을 너는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라고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you want? Do you want은 아닌 것 같은데. I do you want? Did you want야? Do you want야? Do you want? 왜 do you want야?
여기 나는 원한다가 누가 내가 뭐한다 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거기서 얘기를 끝내면 안 되지. 하다시 중에 둘. 하다시 두나 하다시 더즈는 무슨 시제야? 현재. 너는 무엇을 원했었니?라고 과거에 무엇을 원했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회에 우승하길 원하는 것 같아. 내가 과거에 이기길 우승하길 원했던 것 같아, 지금. 과거. 그래? 내가 과거에 이기길 원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걸? 읽어볼까요? I 인더 컨테스트. wanted to win the contest. 이렇게 했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원트의 뜻이 뭐예요? 그럼 원티드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래, 원했었다 이 말이네. 그럼 I wanted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원했었다. 그 대회 우승을. 그럼 I wanted는 내가 언제 원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I want는 현재. 지금 원하고 있다란 얘기네. 그치? 네. 그러면 did you want야? do you want야? Do you want? 과거에 무엇을 원했었는지 물어. 너 과거에 무엇을 원했었니? 그런데 지금 뭘 원한다고 대답하겠어요? 둘이 시제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Okay. To win the contest 앞에 win the contest 앞에 to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래요? 이건 무슨 시예요? 이거 to win the contest.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무슨 시예요? 하다 시예요? 그럼 want는 무슨 시예요? 하다. 선생님이 설명했는 걸 제대로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는 대답이 영 이상한데. 자, 돌아가서 그 대회를 우승하다 일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To win the contest. 그래요? 아닌데. 이게 to win the contest라고? 그럼 win은 무슨 뜻인데? 이기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너는 지금 to를 붙였잖아. to를 붙이면 이게 이기 네 가지 뜻 중에 대회를 우승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었어? 아니잖아. 이런 뜻은 나는 하나도 가르쳐 준게 없는데 네개 중에서. 네.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이야? 이기는 거. 이기는 뭐? 이기는 거. 이기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거야? 또. 이기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는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까?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었어요? 난 최선을 다했다. 그 대회에 우승하기 위하여. 아까 했잖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선생님 써줄게. 나는 그 대회라고 썼어. 선생님 대충 쓰고 바빠서 대회를 우승하기. 나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치마랑 스웨터가 맞나? 언제입니까? 계속 네가 생각해봐. 언제 어디 누구. 여섯 가지 질문은 이제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잖아. 여섯 가지 질문 혹시 몰라요? 뭐뭐 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그리고 왜 등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입니까? 언제 그랬더니 우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디 그랬더니 우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무엇 그러니까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어떤 그러니까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왜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뭡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뭐냐고? Look, this is my shirt. 가 아닌가?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나는 대회에 우승하려고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네. 아니 근데 이게 맞는데 한 칼에 맞는단 말이야. 그래 왜잖아 왜?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어? 뭐뭐하기 위하여. 아이고 드디어 이제 쓴다.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왜? 왜?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이치 위한 뭐뭐하기 위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무엇은 아닌데 아까 전에 이게 들어있어 이 뜻으로 사용됐던 거 이 문장이었어. 왜 이렇게 컴퓨터가 속을 썩인다. 뭐지? 아니 왜 1번에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 적었는데 왜 한 칸이 남지? 뭔가 잘못했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이것은
그 대회에 우승하기 목숨이 더 위한 필요할 듯하다. 그 비결이 이것이 그 대회에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야. 그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뜻. 네 번째 뜻은 뭐,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까? 뭐뭐 해서. 뭐뭐 해서. 오케이, 그럼 뭐뭐 해서 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왜? 왜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는 자, 다시 한 번 더. 그 대회를 우승하다가 뭐예요?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복습이 충분하다. 윈더 컨. 뭐라고? 더 윈더 컨테스트. 더 윈더 컨테스트? 이렇게? 내가 한계를 잘못 했었는데 지금 아 가져갔군요. 이게 그 대회를 우승하답니까? 아, 예. 맞아요? 재우가 생각할 때 더는 뭐 무슨 뜻이고 무슨 시 앞에 붙이는 것 같아요? New. 일단 더의 뜻은 뭘까요? 그 그렇죠. 그 바로 그 이런 뜻이지. 바로 그 무슨 시 앞에 늘 붙어 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더를 많이 만나봤는데. This is my 뉴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뉴를 빼먹어서 실수. 뉴 스커트 이지 스커트. 잠깐만 스커트 제대로 적었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 더 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이거 볼까요? 더 커.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더 커는 본 적 있어. 무슨 뜻, 무슨 뜻인데? 그렇죠. 더 고운. This is my new skirt. 응? 다시 물어볼게. 더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 앞에 붙이는 것 같아요? 더의 뜻은 뭐고? 그. 바로 그 란 뜻이고 무슨 시 앞에 붙이는 것 같아요? 이름 시. 그래, 당연히 이름 시 앞에 붙이지. 아무 때나 더를 붙입니까 이 사람아? 어? 그 대회를 우승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자, 지금 성취도가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그냥 뭐 동영상 그냥 유튜브 아기상어 꼬맹이들 아기상어 따라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응? 뭘 배웠는지를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해설 성취도 확인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